네, 두 번째 뉴스 키워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입니다. 현대차 얘기네요.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고강도의 대러시아 제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죠. 이러한 가운데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우리 기업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기업의 생산성이 하락이 되고 대러 교역 등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무엇보다 러시아 관세를 피해서 현지 생산법인을 잇따라 구축했던 자동차 업계 손실도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가 되는데요. 관련 뉴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해서 고조가 되는 상황이고 전쟁이 끝나지 않는 이 시점에 러시아에 진출했던 국내 기업들의 피해도 계속해서 예상이 되고 우려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현대차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지금 존재하고 있어요. 뭐 자동차 업계라고는 얘기했습니다만 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현대차 주주분들이 굉장히 언짢은 상황입니다. 예. 사실 현대차만 문제냐, 다 문제 아니냐, 왜 현대차만 이렇게 유독 약세를 보이는 것 같은데, 막 이런 식으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그 이제 한국 CXO 연구소가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국내 72개 그룹이 러시아에 세운 해외법인 현황을 조사해 본 결과, 16개 그룹에서 53곳에 그 현지 법인을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그 러시아에 설립된 해외 계열사 중에서는 현대차 그룹이 18개를 가지고 있어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향도 있는 것 같고요. 러시아에 배치된 해외 계열사 3곳 중에 한 곳은 현대차 계열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 현대차가 러시아에 굉장히 많은 공을 들여왔다. 좀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신들도 이런 부분들을 많이 부각을 하고 있어요. 그 로이터통신도 지난주에 보도를 보면은 그 러시아 자동차 시장 점유율이 높은 곳이 르노 그룹과 현대차 그룹, 예. 그 폭스바겐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르노 그룹이 러시아 자동차 생산량의 39.5%로 이제 가장 마켓시가 높았는데 그 현대차 그룹도 르노 그룹에 이어서 27.2%나 된다고 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지금 가격에 반영이 되고 있다. 좀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고요. 사실 러시아 영토에서 지금 발생되는 전쟁은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서방의 경제 제재가 시작됐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당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좀 이렇게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제 미국이나 유럽연합 등 서방이 이제 그 스위프트 국제은행관통신협회 결제망에서 러시아를 배제하기로 했는데요. 그 이 스위프트가 이제 국제무역 결제의 주된 인프라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결제 대금을 받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삼성증권 보고서를 보면은 그 러시아 은행이 국제결제 시스템에서 제외되면서 현대차와 기아차의 러시아 수출이 당분간 어려워질 수 있다. 좀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그 러시아 규제로 인해서 현대차는 한 2,000억 원 정도, 기아차 같은 경우는 2,500억 원 정도의 손실이 날 수 있다. 좀 이런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 예전에 그 크림반도 사태 때 현대차와 기아차가 이제 자동차 수출이 60% 정도 급감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학습 효과도 좀 작용하지 않았나. 좀 이렇게 분석이 되고 한편으로는 그 제일 처음에 스위프트 결제할 때 우선 선별된 러시아 은행에 대해서만 이렇게 하겠다라고 밝혔으니까 일각에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지금 우려하는 것도 이해가 하지만 어떤 은행들이 포함이 됐는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가뜩이나 뭐 공급망 문제로 인해서 현대차 주가가 참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이 또 상황을 더 악화시켜서 현대차 네. 주주분들이 참 속상하실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맞습니다. 예. 사실 테슬라 주가가 올랐던 게 반도체가 이렇게 부족한데 차를 잘 팔았어 이러면서 주가가 오른 적이 있었잖아요. 물론 테슬라 지금도 많이 내려왔지만 네. 그랬던 적이 있는데 사실 이제 뭐 현대차를 비롯한 기존 완성차 업체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사실 일본차도 마찬가지였고 그런데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 반도체를 조달을 더 어렵게 만들면서 완성차 업체에 지금 굉장히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게. 단순히 뭐 그냥 공급망 사태다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 반도체 칩의 핵심 소재가 네온가스랑 팔라듐이라는 소재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각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굉장히 많은 조달을 글로벌리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네온가스와 팔라듐 공급 차질이 벌어지고 가격이 올라가고 반도체 가격도 오르게 되면은 이 완성차 업체에선 수익률이 낮아지게 되는 예.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당분간 완성차 업체에는 굉장히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다. 뭐 이런 외신 보도 들 나오면서 아무래도 이제 뭐 글로벌 투심 자체가 안 좋아졌다. 좀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 1%대 낙폭 기록하고 있습니다. 17만 1,500원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런 가운데 또 전기차 쪽으로는 글로벌 대세로 또 자리 잡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유럽 맞습니다. 쪽에서도 이 BMW랑 벤츠 제치고 올해의 차로 선정됐다는 좋은 소식들도 있으니까 같이 네. 좀 긍정적으로도 봐주셔도 될 것 같아요. 현대차까지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